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기업 실적 둔화 우려 등이 지속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35% 하락한 25,354.16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4% 하락한 2,758.44에, 나스닥 지수는 0.4% 상승한 7,478.68에 거래됐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37% 상승한 96.01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이탈리아 예산안과 브렉시트 협상 진척 상황 등에 주목하는 가운데 유로, 파운드 등이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유로 환율은 전일 대비 0.3995% 하락했고, 달러 파운드 환율은 전일 대비 0.7271% 떨어졌습니다. 어제인 22일 중국 증시는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에 힘입어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4.09% 상승한 2,654.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간 상승폭은 지난 2016년 3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최대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선전 종합지수는 더 가파른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선전 종합지수는 4.9% 상승한 1,325.73에 마감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973년 석유 금수 조치 등이 되풀이될 수 있니라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973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심화되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석유 금수 조처가 내려지면서 원유 가격은 4배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장관은 사우디는 매우 책임감 있는 국가이며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석유 정책을 책임감 있는 경제 도구로 써왔고 정치로부터 분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4%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개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6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실시각각 시간에는요.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차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어제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4%대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이 엔터주들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JYP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기업의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먼저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은행주들이 조금 약세였던 것 같습니다. 시티뱅크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대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어제 중국 증시가 이 상승세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국내 증시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미국 시장 장마감, 시황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하는 건데 사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재미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의 그 마감 시황은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최근에 축은 기술주에 있습니다. 기술주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것도 기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넷플릭스, 페이스북, 엔비디아 다 이런 기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이끌어갔던 것은 사실인데 과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시 은행이었죠. 근데 은행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것 언급하신 대로 결과치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왜 우려를 끼치느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의 예가 있는데 오늘 헬리버튼이라는 기업이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나? 3%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나? 3분기 실적 예상치가 이제 꺾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적이 꺾인다 하니까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흐름이 은행에도 일부 적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향후의 실적 전망이 그동안에 좋았는데 향후에 뭐 기대할 것이 좀 꺾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은행주에 반영되면서 은행주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그 지금 미국이 올해 이렇게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주가가 고공을 행진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주들이 뭐 시장을 넓혀가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신사업인 데이터 센터가 너무너무 잘 되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맞습니다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연말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죠. 법인세 감세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폭적인 법인세 감세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5%에서 21%로의 감세, 굉장히 큰 폭의 감세였는데요. 이렇게 법인세 감세가 크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올해는 기업들의 이익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해였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감세 효과가 또 추가로 얼마나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것을 유지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작년 대비 이런 증가폭을 상당히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나타나나요? 그것들이 나타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2분기 끝나고 3분기, 4분기 이제 연말로 가고 내년을 바라보게 되는 이 시점에서는 내년도에 실적이 이제 안 올라오겠네? 라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미국 시장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황에 있어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들이 상당히 크게 부각되는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악재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뭐 호재는 중국이 호재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지금 또 하나는 없어질 듯 없어질 듯 하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언론인 피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표현은 웃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살짝 좀 사이드 옆으로 빠져서 해석을 해보면 언론인들이 피살되는 건 언론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뉴스 아닐까요?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덮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불거지고 터키 쪽에서 일부러 상당 부분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에르도안 총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제사회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우디에 대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요. 그게 도대체 그러면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경제 영역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그것이 사우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아시다시피 유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유가를 어떻게 건드릴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시장이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 파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좀 애매하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죠. 보통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 현금화 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그 포지셔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시장에 악재가 되면서 영향을 좀 미친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뉴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럽 시장의 이슈였습니다. 유럽 시장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는데 뭐 중국 시장이나 이런 영향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예산안을 이렇게 감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약간 그 극우 국자가 이렇게 연합하면서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정책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퍼주는, 그래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불안함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EU 클러스터에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니라고 생각한 그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바로 이 부분들이 유럽 시장 하락을 이끌었고 그다음에 그 유로의 약세를 이끌었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유로화 약세는 곧 무엇이다? 달러 강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다음 차순에서 더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은 좀 안타깝게도 한국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 한국 시장에 상당히 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중국 시장 오르는데도 못 올랐는데 잘못하면 오늘 미국 시장 기준으로만 보면 시장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76% 정도까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80%까지 선물 시장에서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역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96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달러의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을 생각해보면 연초 대비 7%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7조 원가량 매도했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 계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된다면 국내 주식은 뭘로 갖고 있죠? 원화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된다 그러면은 달러를 바꿔서 환전해 갖고 국내 투자하는 사람들이 국내 투자의 성장률이 좋아서 수익이 빵빵 터져 가지고 달러 가치가 막 5% 7% 오른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냥 국내 주식 한 2, 30%씩 수익 나니까 한 5% 7% 깨지는 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환전 해서 나갈 가능성이 높죠. 더 올라간다고 예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악재인 거고요. 이거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흥국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럼 달러 인덱스가 지금 95.77이에요. 지금 최근에 있어서 상당히 그 고점 부근에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주가지수는 상당히 하락했죠.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지 않다라고 예상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달러 강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하는데 오늘은 악재에서 상당히 크게 불거진 날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가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미 뭐 신용등급에 대해서도 이거 뭐 또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들이 되는 거죠. 그 이탈리아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그런 나라가 휘청휘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유로 쪽에서 결코 좋은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달러 인덱스에서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로하고 유로의 결정 요인은 달러의 거의 8알에 이른다. 즉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80% 가까이는 유로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유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뭐 다른 통화들도 몇 개 있죠. 다른 통화들도 몇 개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유로 통화의 가치가 중요한데 유로 통화에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제적인 투자 자금들은 유로화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도 많습니다만 절대적인 부분은 달러화죠. 그다음 원유 결정도 달러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달러 레버리지를 일으킨 사람, 즉 달러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웅크러들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영향이 더 큰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수급이 없어요. 국내 수급이 있었다면 어제 같은 장에서 그런 정도 수준의 상승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아무리 그 냉정하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바로 옆의 시장 그리고 한국과 교육관계가 굉장히 많은 국가가 2년 넘게 만에 최고치를 이루면서 폭등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잠잠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뭐냐면 그런 심리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자금이 지금 한국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국내 자체적인 수급 요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결정되는 요인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어떤 요인이 강화됐느냐? 어제 같은 장에서 다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수급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라는 것은 달러와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한국 자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제 장중부터 한국 장중부터 계속 달러와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4%, 그다음 심천시장 5%의 폭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제 악재는 많이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해주면 한국 시장이 이제 좀 버틸 것이고, 하락을 안 해주고 이렇게 95.77까지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준다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따져보면 하위 1% 안에 드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는 한 2,400까지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2,100대 중반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이 달러 가치의 강세이기 때문에, 이 달러지수 인덱스가 이렇게 고공행진할 때는 한국 주식시장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 신흥국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4%대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중국 정부가 민영 기업들에 대해서 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IT주들이 뭐 상한가를 치기도 했는데 이런 중국 증시의 상승세 계속될 수 있을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무슨 중국 증시가 도대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증권주들은 거의 다 상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참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저희 한국 생각났어요. 저희 한국 주식시장 좋을 때는요. 증권주들이 굉장히 먼저 치고 나갔거든요.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증권주가 화려한 시세를 내면서 몇 배짜리 시세를 내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과연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을 텐데 있었어요. 2005년, 2007년도 이전에는 증권 주식이 두 배, 세 배씩 오르는 그런 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국내 투자 자금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내 증권업종이 주식시장이 상승되면 수익이 커져서 거기 된 기대에 따라 주가도 많이 올랐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안 그렇죠. 국내 투자가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증권 주식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증권 주식들이 오른다라는 것은 국내 자금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거고 어제 사실은 이슈는 해외 투자 자금 입장에서는 좋아지겠구나 정도를 생각하는 이슈였죠. 그죠? 이제 중국 시장이 좋아지겠구나. 근데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런 것은 결국 심리적인 요인이고 심리적인 요인은 결국은 중국 내부 자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심리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한국 주식 시장과 중국 시장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내국 자금들 상당히 활발하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아무리 뭐 최근에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도 최근 몇 년간의 경기가 그렇게 굉장히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잉여 자금과 유유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거 그래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중국의 폭등은 중국 국내적인 요인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수급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국내 수급이 해외 시장이 중국이 그렇게 폭등했을 때에도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견주하게 갈 수 있느냐
라는 오전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견조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 견조한 흐름들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제의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고요. 결국은 국내 자금과 해외 이슈와의 싸움이 중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도 문제없이 중국 시장이 어제의 폭등세를 딛고 또 올라간다면, 반락이 아닌 올라가고 이 흐름들이 유지가 되어진다면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나쁜 영향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연속적으로 오른다면 분명히 국내 자금 요인에게도 긍정적인 심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 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러 지수 그리고 유로 가격 그다음에 미국 중국 증시의 영향이 한국에 동시에 미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자금으로 만들어진 심리적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예.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여의도 하늘에 좀 빗방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뭐 지금 내리는 비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농사에도 그렇고 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하지만 왠지 한번 시원하게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자, 지금 증시 상황이 그만큼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앞서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중국 증시가 폭등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의 반등치고는 너무 가파른 것이 아니냐, 너무 급격한 것이 아니냐, 4%대에 달하는 그런 급등을 실현했기 때문에 자, 국내 시장도 한번 기대감을 걸어보아야 되지 않은 것이냐 하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들, 일반 투자자분들은 추세적인 상승장에서 많이 수익을 내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근데 지금은 혼조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장은 급락에 따른 반등을 주지만 그 반등이 빠른 순환매를 돌면서 이게 가는가 싶었으면 저게 가고 저게 가는가 싶었으면 이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에 너무 좋은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은 거센 북쪽의 북풍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은 전문가들 그들만의 리그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유혹당하기 너무 쉬운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진짜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수익을 내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는 것이 적다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여유도.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투자 전략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강조해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뭔가 눈에 보일 때 자금이 여유를 갖고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본다면 지금 장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여전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혼돈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께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엔터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JYP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SM과 YG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러한 엔터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BTS가 저는 사실 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방탄소년단이랍니다. 야, 참, 역시 세대 차이를 좀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 그 정도로. 저도 이런 엔터 어떤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의 아닌 저도 BTS를 알 정도가 되니까 역시 이거는 단순히 세계적인 노래한 가수 그룹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국내 시장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리고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고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국내 기획사들이 선두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엔터주들이 최근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한류 열풍이
굉장히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 열광적인 호응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12월이 4, 4분기인데요. 이 4, 4분기에도 이 엔터주류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그 점검해 보니까 국내 그 등록된 연예 기획사만 무려 2,500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집계된 것만 2,513개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SM, JYP, YG 엔터테인먼트가 3대 대표 연예 기획사죠. 그런데 이들 3개의 연예 기획사의 시총이 3조 원을 이미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22일 어제를 기준으로 시총을 보면요. JYP가 1조 3,507억 원, SM이 1조 2,077억 원, 그리고 YG가 7,593억 원으로서 이 세 개 회사의 시총만도 3조 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말에 연예기획사를 등록한 그 SM이 지난 2012년도에 시총 1조를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기업을 통하면서 국내 대표 엔터주로 부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이 JYP가 결국 맹충을 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는 그런 기염을 통했고요. 그리고 8월 이 JYP도 8월 시총이 1조 108억 원을 돌파함으로써 이미 지난 8월에 1조 클럽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YG가 그동안 SM이 선두였고요. JYP와 YG가 이렇게 경합을 벌이는, 그중에서 JYP보다 YG가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YG는 소강면을 보이고 있죠. 가장 큰 이유로 보니까 그 대표 주자였던 빅뱅이 군입대를 하놈으로써 그룹 활동이 좀 소홀해진 점, 그리고 그룹이 사업 다각화를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적자 전환했다는 점이 최근 YG의 소강면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 제작 분야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에 따른 영향으로 YG가 좀 소강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만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엔터주들이 국내 기업에서 우뚝 서는 어떤 그 단순히 유행으로서 한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업으로서, 기업 문화로서 주도주를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화장품과 바이오주에 맞먹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엔터주들의 이런 상승이 왜 이렇게 두드러진가, 그 원인이 중요한데요.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니까 세계 최고의 신인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노하우가 이미 축적되어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엔터테인먼트, 연예 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런 그 지망생들도 한국에서 연수 맡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K-POP 그 오디션에 보면은 전 세계적에서 유명한 가수, 현역 가수들도 참가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심심찮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엔터주의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게 되는 미천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인기 그룹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인 그룹을 데뷔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기업으로 친다면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신제품이, 그렇죠, 계속해서 앞선 제품을 압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그 뒷배경이 큰 수익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음원, 영상, 콘텐츠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원만 틀어도 그 수익이 회사로 그리고 그 가수로 유입되는 이런 시스템 구조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이익이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큰 장점이 엔터주들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최근 같은 약세 속에서도 신고가 행진을 벌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이들 엔터주들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히려 4, 4분기 주도주의 부각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엔터주들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강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사님께서 보시는 그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자, 우리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이 방송을 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요. 갈 자리에서 못 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아, 이 주식은 지금은 올라가줘야 돼. 오늘도 빠진다? 이거는 약한 종목입니다.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다 하는 거죠. 근데 아, 이 주식은 또 가?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장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뭔가 다른 재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부 종목 투기적인 종목에 의해서 작전의 소위 뭐 그리고 일부 어떤 몇몇 세력에 의해서 일인적으로 끌어올린 것을 제외하고서는요. 자, 실적이 좋다고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렇죠. 지난 1, 4분기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2, 4분기도 그렇고 3, 4분기도 그렇고 그렇죠. 4, 4분기는 조금 주춤할 거라고 합니다. 이미 3, 4분기의 실적이 16조 원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돌파했다는 그렇죠?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는 날마다 하락합니다. 결국 4, 4분기 내년에 대한 반도체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됨으로써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하향을 그저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가는 여러분이 아는 재료, 제가 아는 재료, 모든 사람 시장 참여들이 아는 재료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실적 발표가 호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장은 그만큼 장이 어려운, 그렇죠? 추세가 하락된 그런 어려운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추세적으로 지금의 장이 그런 약한 장이다 하는 점은 명확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벌써 몇 주 전부터 보수적인 투자 전략, 매매를 하고 싶으면 하되 단기 매매 치중하는 전략,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좀 쉬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시장은 더욱더 국내 내적인 변수보다는 외생 변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그런 천수답이 장세가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둔화 가능성, 이것이 국내 시장의 직격탄이 되고 있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면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이탈리아의 재정 확대, 적자 재정 확대 문제, 이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국내 시장에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표적으로는 실적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코스피 시장 상장사 3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컨센서스, 아직 추정치입니다만 영업이익 전망치가 56조 3천억 원입니다. 아, 전년 대비 무려 10% 이상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이후 사상 최고치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약세의 원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과 G2국 간의 강력한 무역전쟁,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전망을 해드린다면 역시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여기에다가 국내 기업도 이제는 3,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더 꺾일 것이다. 지난 3분기보다는 4, 4분기가 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실적 불안에 대한 불안감마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기업들의 그렇죠. 후실적에도 불구하고 약세 국면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인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베팅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전재산을 투여한다든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전자금을 투여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이 과거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가를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근데 그 주식을 매도하기가 참 부담스러워. 이런 분이라면 그 주식을 가지고 추가 자금이 없어도
3부에서 헷지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가는 단순히 상승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에서 이제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락하는데 배팅을 가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 투자라든지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그리고 뭐 ELW라든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파생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약세장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서고 주식 편입 비중이 높다면 그 주식 편입 비중에 따른 해치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번 주도 벌써 이제 10월의 마지막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하니까 뭐 가수가 불렀던 노래 그분은 1년에 그쵸? 한 달, 저 직설정표하면 10월의 마지막 주 한 주 동안만 노래 불러서 1년을 먹고 사신다고 하시는데요. 뭐 그만큼 그분 생각이 나는데 이제 10월의 마지막입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시장에는 그렇죠. 이렇다를 반전의 상황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이 주가가 상승 반전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점은 내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이제 벌써 10월도 중순을 넘어서 하순을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금주도 한번 체크할 포인트. 그렇죠? 화요일장이니까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입니다. 자, 23일이죠. 오늘부터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포스코와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을 발표합니다. 내일은 신한진주,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이런 같은 그리고 모레도 있고요. 이렇게 쭉쭉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다는 점입니다. 이들 기업들의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도 24일 그 마이크로소프트죠. MS를 필두로 해서 알파벳, 아마존 같은 그렇죠. 기술주의 대표주자들이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실적들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모두에도 언급해드려 우리 최앵커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서 모두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요. 근데 주가는 못 가요. 시장인 만큼 약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 그럼 더 빠집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하되 실적이 좋다는 재료보다는 지금은 실적이 나쁘다는 거에 주안점을 두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시장에 더 민감하게 작용되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 기업보다는 좋지 않은 기업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10월 말에 4중전회가 열리죠. 10월 말에 4중전회. 그러니까 4중전회라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줄여서 4중전회라고 합니다. 이 4중전회에서 중국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 방향,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 방향, 그리고 향후 중국에 대한 경기 운영 방향, 이런 복합적인 큰 굵직한 정책이 이 4중전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확정이 되고. 어제 중국 증시가 급등했던 이유가 이 10월 말에 열리는 통상적으로 10월 말에 열리는 이 4중 전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야,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냐? 그리고 중국 위안화 금리를 인하하는 등 이런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래서 그로 인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어제 중국 증시를 저는 급등으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중국 4중 전회가 10월 말 있는데 그죠? 날짜는 픽스되지 않았습니다. 그 4중전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10월 달에 꼭 체크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자 실질적으로 중국이 유한화가 7%대를 넘어서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7%대를 넘어서면서 인위적으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면 이렇게 환율에 어떤 정부 입김을 가한다면 이번에는 미국이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7%대 위안화가 만약에 7%대를 돌파할 경우에는 그만큼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이 스트롱맨인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 이 또한 또 한번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7%대를 한번 상회하는지 이 또한 같이 금주와 다음 주까지 체크해봐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장 그렇다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면서 단순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주식 투자는요. 분석은 머리로 해야 됩니다. 투자는 어떻게 머리로 해? 예, 단순히 눈으로만 하십시오. 보는 대로. 그것이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고 수익을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투자 전략. 이미 지금의 장은 지금의 장은 어떻게 됐다? 예, 꺾였습니다. 추세가 꺾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매수는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자막이 지금 상승세 전환이라고 나오는데요. 예,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추세는 꺾였기 때문에 예, 보수적인 매매 전략으로 전거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 코스피 시장의 반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2161포인트죠. 반등을 하면 여기서 한 100포인트 정도 반등 목표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2277포인트까지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2270포인트 때까지. 그렇지만 이것은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먹다 하더라도 이것이 목표치기 때문에 그렇죠. 짧게 끊어지는 단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코스닥 시장으로 본다면 한 791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 폭은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종가가 744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한 50포인트 간다는 한 45포인트, 6포인트 정도 반등의 폭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이런 반등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끊어친다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보수적인 전략으로서 조금 더 짧게 끊어치는 그리고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그래서 종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그렇죠? 시장의 흐름에 빠져서 빠졌다면 낙폭 과대주라든지 현재의 테마주를 짧게 끊어친다는 이런 매매자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력은 역시 현금 비중이 적어도 50% 이상 현금을 보유하는 보수적인 매매 전략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약세의 장이니만큼 보수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1부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산간절기인 오늘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 전북으로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비로 인한 대기 세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전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한때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충청도는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북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